저희가 뭐 1세트는 준비된 픽으로 잘 이긴 것 같고, 좀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준비된 픽으로 잘 이긴 것 같고, 2, 3세트도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한 그런 기점들이 존재했는데, 그런 거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역전을 좀 허용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2세트가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음에 잘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못했던 것들을 다시 봐가지고 잘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판은 뭐 그냥 대놓고 저희가 많이 유리했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, 저희가 발언 쪽에서 조금 디테일한 좀 실수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상대방한테 뭐 역전을 허용하게 된것 같고, 뭐 그렇게 이즈리얼 Q의 사용 뺏긴 거는 사실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고, 그런 거보다는 그 전에 저희가 발언 지형 안에서 잘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됐던 것 같고, 3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반에 1, 2랩 타이밍에 상대방이 이제 좀 많이 대응을 안 해본 카드다 보니까 대처가 좀 미흡해서 저희가 크게 이득을 보고 시작해서, 저희가 그거 바탕으로 이제 정글이나 위드 쪽을 많이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, 그 과정에서도 역시나 좀 디테일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, 이게 원래 세나 릴라가 미드 올라갔을 때 피바라기가 코어기 때문에 우라마나 타이밍 전까지는 미드를 누르면서 할수 있고, 나루오로라도 사실 처음에 이제 오로라가 라인전 좋은 시점 지나면 이 미드 푸시랑 나루 쪽, 오로라 쪽 사이드가 사실 아지르도 못 이기고 나루도 못 이겨서 저희가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그 레드 쪽 들어갔을 때 오로라가 거기서 킬을 먹으면서 저희 플랜대로 좀잘안된것 같고, 그 장면 때문에 바텀 프레셔도 많이 풀린 것 같아서, 바텀이랑 탑이 거기서 많이 풀려서 저희가 운영 단계에서 그게 좀 마그라진 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사실 세나가 후반 가면은 거의 모든 챔피언들 밸류를 다 이긴다고 생각해서,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초반에 벌어놓은 걸로 잘 살려서 후반을 가면은 저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아제르 템트리 같은 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동안에 방향성은 뭔가 다잘 맞고 잘 했는데 그 방향성 안에서 약간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경기를 패배했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성은 그 가져가되 이제 그냥 디테일만 조금 잘 살리면은 더 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럼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가 럼블 상대로 이제 라인전에서 우위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몇안 되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럼블 상대로 저는 오로라가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, 세나닐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노블레스 코치님이 이제 이픽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스크림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준비했던 픽이고요. 그렇게 해서 좀 인게임 안에서 사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뭐 원했던 결과값대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.